제가 페인트 칠을 한 3번 정도 해봤는데 무조건 이 젯소를 바르고 페인트 칠하는 걸 추천드립니다. 젯소 무조건 바르고 요 마감, 마무리 수성 바니쉬도 꼭 발라야 돼요. 대부분 물어보면 그냥 뭐 물걸레나 뭐 이렇게 물 많이 닿는 곳에만 수성 바니쉬를 칠하라고 하는데 페인트 칠하면 무조건 까지고 벗겨지기 때문에 수성 바니쉬를 꼭 칠해줘야 돼요. 젯소 3번 다 칠했어요. 그래도 약간 회색이 조금 가까이서 보면 부분 어두운 게 보이긴 하는데 3번이면 괜찮을 것 같아요. 페인트 그레이 계열은 거의 안 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. 인터넷 실상이랑 보고 똑같은 게 와도 막상 칠해보면 조명에 따라서도 더 밝거나 더 어두워 보일 수도 있고 또 배치를 했을 때도 느낌이 다를 수가 있어서 진짜 그레이 계열은 한 끗 차이라 위험한 것 같아요. 실패할 확률이 높아 내가 봤을 때. 제가 이번에 선택한 색깔이 화이트 샌드, 약간 아이보리 같은 색깔. 이게 무난하고 어디든지 다 잘 어울리고 좀 괜찮을 것 같아요. 화이트 샌드 무광 색깔. 같은 방향, 결대로 가로로 했으면 가로로, 세로로 하면 세로로 나무 결대로 해주시면 돼요. 아, 나 페인트 칠 벌써 한 네 번째인데 페인트 칠 장인이야. 페인트 칠 장인 금조. 일부러 붓을 작은 거 했어요. 얇게 바르려고 두 번. 아이보리. 괜찮죠? 느낌 좋아, 좋아. 지금 한 번 칠했어요. 저는 무광으로 주문해서 칠했거든요. 계란광이랑 무광 있는데 무광 선택했어요. 약간 앤틱하고 거친 느낌이 좋을 것 같아서. 원래 이 핑크 거울도 그랬었고 프렌치 가구는 약간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. 나무 결 그대로 보이고 막 칠한 느낌? 좀 까져있고. 근데 무광은 처음 칠할 때는 진한데 마르면 좀 밝아지더라고요. 지금 조금 그레이 같아, 라이트 그레이 같아 보이는데 마르면 좀 밝아질 것 같아요. 마음에 들어, 이뻐. 짠! 두
두 번 칠한 거예요. 젯소 세 번 하고 아이보리 또 두 번 페인트 칠. 너무 예뻐. 딱 내가 원하던 느낌. 내가 원하는 색상. 너무 밝지도 또 그레이 같이 진하지도 영그레이도 아닌 이 느낌. 너무 예쁘죠? 어느 공간에 두든지 따뜻해 보일 것 같아. 뭔가 다 잘 어울리고 완전 대만족. 그리고 얘는 얘도 핑크색이었는데 제가 청록색으로 칠했어요. 근데 귀찮아서 젯소를 안 바르고 칠했는데 그러니까 완전 만족스럽지 못하고 약간 부족한 느낌? 근데 가구 페인트 칠은 많이 추천하지 않아요. 저는 이렇게 작은 가구여서 그냥 청록색이 또 제 공간에 어울릴 것 같아서 다시 이제 바꾸느라 리폼한 건데 큰 가구들은 페인트 칠하면 젯소도 바르고 또 사포질도 하고 다듬어야 돼가지고 매끄럽지 못하고 그리고 100% 까져요. 벗겨지고. 그러니까 안 하면 못하죠. 근데 저는 이렇게 좀 작은 가구고 또 거울도 목재 면적이 넓지 않아서 그냥 칠했는데 아무튼 큰 가구는 비추천합니다. 얘는 제가 수성 바니쉬로 마감하려고 투명 무광으로 샀어요. 얘네는 꼭 페인트 칠을 하고 겉에다가 바니쉬 마감 작업을 해줘야 돼요. 무조건. 안 그러면 진짜 금방 까져요. 한 얇게 바니쉬는 3번 정도 바르면 되거든요. 이런 그냥 나무 테이블도 쓰다가 벗겨지고 광이 좀 부족한 느낌이고 하면은 바니쉬 그냥 쓰시던 가구에 바니쉬 발라주시면 좋아요. 칠했는데 약간 망친 것 같아요. 아니 망쳤어. 아니 바니쉬는 다른 붓으로 바니쉬 전용 붓으로 잘 칠해야 되는데 제가 귀찮아가지고 그냥 칠한 걸로 닦아서 칠하니까 얇게 깔끔하게 발리지가 않았어요. 좀 하얗게 뭉쳤다 그래야 되나? 조금? 그리고 이렇게 평평한 데는 분 말고 롤러로 해야지 붓자국이 안 나거든요. 근데 제가 예전에 롤러로 막 했다가 이거는 그냥 작은 가구여서 롤러를 안 해도 될 것 같아서 안 했는데 좀 붓자국이 약간 있는 게 아쉽고 바니쉬 전용으로 붓으로 안 칠해서 약간 아쉽고 그래도 색이 이쁘고 고급스럽죠. 그래도 제가 원하는 느낌이에요. 막 사포질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안 하고 하니까는 이렇게 열고 닫히는 부분은 조금 뻑뻑해요. 원래 그래도 이것보단 안 뻑뻑했었는데 그래도 예뻐. 마음에 들어. 핑크는 질리는데 이 색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페인트 칠은 망했지만 그래도 만족하는 걸로 다음에 더 이쁘게 칠해보는 걸로. 마음에 들어. 제가 드디어 이 창문 거울을 배치시켰습니다.
너무 이뻐. 어떡해. 이게 생각보다 엄청 크고 엄청 무거워요.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. 젯소까지 바르고. 밑에 가구하고도 색깔이 잘 어울리고, 이 색깔이 어디에서도 진짜 다 소화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어떤 가구하고도 다잘 어울릴 것 같고. 너무 예뻐. 뭔가 되게 연핑크였을 때도 사랑스럽고 이뻤는데, 막상 이렇게 아이보리로 또 칠하니까 전체적으로 깔끔하고 뭔가 심플하면서도